본인 참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바르고 네. 그게 정답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만, 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 정직하게 보인다고요.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정직하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한테 제가 교육을 받은 게 이제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게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 그리고 무언가가 있으면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가 남 배려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잖아요. 제가 그 교육을 받고 어릴 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속에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가 눌려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버지 한 10년 전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 아버지 형제분들 때문에 이중인격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공황장애 비슷하게 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느낀 게 사람들한테 잘할 필요 없다. 앞에서 뭐 일적으로나 뭐 일반적인 거에서는 남한테 배려하고 어떤 고든 모습을 보이면서 살겠지만 나를 건들거나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면 저는 그냥 확,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올바르고 네. 이미지 깨끗하고 거짓말 못하고 내내만 하는 그런데 사실은 내내 안 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응? 그래서 고민도 더 생기고 이 성격이 내 성격인지 저게 내 성격인지도 모를 때가 있고. 예, 가끔 그래요. 예. 그리고 결혼하셔야죠. 결혼이요? 예. 애가 13살인데요? 응? 애가 13살인데. 13살이라고요? 결혼했어요? 예. 했다가 참몇 년이야? 7년. 한 7년? 7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그때 뭐 운이 안 좋았는지 막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때 좀 떨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이혼했잖아. 다시 애들 때문에 같이 살죠. 같이 사는데 제가 회사가 서울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직장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말부부 아닌 주말부부가 이제 떨어졌죠. 예. 본인 네가 같이 살게 아닌데? 같이 사는 팔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 날마다 싸워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서로가 챙기고 또 애들도 챙기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결혼도 해야죠 하는 게 와이프 자리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와이프한테 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혼자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 내가 어떤 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A라는 성격이 중심인지, B라는 성격이 중심인지, 정말로 이중인격인지. 근데 모든 사람은 이중인격이에요. 그렇죠. 예. 나도 이중인격이고, 아니 모든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내 이미지 관리를 너무 하셔. 저 이미지 관리 일적인 부분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되게 하신다고. 일적인 부분만. 예. 업무니까. 예. 근데 일적인 거 외에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나 집에 있을 때 저만의 시간이 물론 없지만 이렇게 일을 안 하는 날에는 저는 그냥 추리닝 하나만 입고 있어요.
추리링 하나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요. 본인 몸에요. 배어 있어요. 어떤 게요? 올바르게 있어야 돼. 네. 이미지 내 이미지 맨킹을 해야 돼. 네. 나는 머리 흐트러지고 추리링 바지 입고 있으니까 이미지 관리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추리링만 입고 머리 안 감은 것뿐이야. 나머지 말하는 거나 눈빛이나 그런 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내가 하고 계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일부러 내가 당신의 이미지가 아니고 이중인격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성함이 이름 성씨만. 남입니다. 남자 할 때 남. 네. 이거 아니요, 이 이가 네, 그냥 남. 예. 그리고 나이요. 49입니다. 어, 진짜 젊다. 네? 젊으시다고요. 49으로 안 보죠? 네. 예. 네. 30대? 40대 초반? 예. 네. 30대 후반? 30대 후반 정도 보이는. 네. 그 사시는 데는 어디시고요? 집이요? 예. 네. 제가 지금 현재. 예, 네, 예. 거주하는데. 저는 지금 평택인데. 지금 회사 때문에. 어머님, 그러니까 제 고향. 서울에 있죠. 그리고 언니는 성씨가? 언니요? 와이프. 아, 집사람이요? 박. 예. 나이요? 47이요. 애기는 몇 살? 애기는 몇이에요? 13살이요. 하나예요? 예. 아니, 우리 사이에는 하나고요. 이제 집사람이 먼저 낳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거야 지금. 하나에 여기서 계속 두드려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네. 일찍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다 독립했어요. 제가 근데 독립을 저는 하고. 그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답답해요. 네. 같이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우고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의지할 수 있고 좀 남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지쳤을 때 이렇게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그냥 된장찌개에다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네. 좋은데 집사람 성격 자체가 원래가 드세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딱 부러지고 되게 다혈질이에요. 근데 다시 살게 된 이유는 애 때문에. 애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한테도 애 때문인 거는 핑계고 미련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 남편으로서 돈만 벌려고만 했지 예. 신경은 써주는데도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신경 써줬을 때 나도 좀 신경 써주면 더 돈독해졌을 텐데 이 사람이 좀 보통 여자들 같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자 같다 보니까 저는 약간 유한 쪽이거든요. 때로는 제가 분위기 바꾸려고 장난도 하고 화나는데 누르면서 가벼운 것처럼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일적인 것도 그렇고 지친 거죠. 네. 체력도 이제는 내리막길을 시작했고 네. 열심히 하는데 뭔가 또 회사에서 틀어져가지고 지금 회사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잘했었는데 코로나 두드려 맞고 매출 열심히 고객관리해서 올리면 코로나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리면 떨어지고 이게 세 번째 되니까 이제는 쉽게 말해서 진이 빠진 거죠, 정신적으로. 올해 나는 삼재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직장에 변동수는 있어요. 아, 올해요? 예. 근데 이 변동을 사실은 2년 후에 그만두던, 딴 데로 가던, 네. 이직을 하던, 네. 그게 괜찮거든요.
아니 선생님 중간에 예. 죄송한데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평생 갈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매장 정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층에만 매장이 세 개인데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해요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층 부동산에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딱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원래는 2년 후에 이동을 하면 좋지만 네. 지금 3제구 9쓰면서 변동 변화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주에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타이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그만두던지. 그만둘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둘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뭔지 알겠다. 와이프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여자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아니요. 대준님 지금 계속 와이프 잘로만 얘기해요. 성격이 드세. 예. 이 여자는 막말로 애교도 없어. 남자 같아.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대준님은 내가 가만히 계속 말을 했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아 이해돼요. 예? 내가 여자라도 예. 얘기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그거를 좀 느껴요. 자기 고집, 자기가 말하는 것만 오케이 하자 그러니 예. 어떤 여자를 갖다 놔도 드세져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싫어요. 왜? 대화라는 건 오고 가고 재밌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하려면 당신이 커트 치거든.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이 커트를 쳐요. 야 그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봐. 내렸죠. 그만둘 수도 아니요 나는 스스로 본인이 벌써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무슨 말 하면 야 그게 아니야. 근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아 이해하시겠죠? 예예. 예.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그 사람하고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예. 합한 후부터 이런 말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하고 싶고 예. 막말로 예. 둘이 같이 오붓하게 있고 싶다가도 일반적으로 만족이 떨어진다 그러죠. 예? 특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같은 사주고 예. 활발한 사주예요. 네. 근데 그거를 주눅들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어요.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즐겨야 되는데 미안해 이거 부채질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본인만 얘기하고 들어주는 건 얘기는 없고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둘은 못 살아요. 한입히 얘기하면 애기 때문에 다시 합쳤다 서류상에 있지만 이 언니는 당신하고 살 마음이 없어요. 왜? 우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 언니는 그냥 나갔다 올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나갔다 그러면은 대지님은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요. 왜?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시겠어요? 들어주지, 그러니까 일명 그게 너무 회사에 다 얽매이고 내가 그래서 푸는 방법을 그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주말 보면 회사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힘든 건 힘든 건 알아요. 와이프도 알아요. 이 셋의 공간에서 완전히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실에 모였다 앉아다 아기가 빠져나가든지 와이프가 빠져나가든지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먼저 무당이니까 원래는 당신이 이동할 게 내년 2년 후에요. 근데 아니요 저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동을 없는 애고 변동이 있어도 안 죽 아니요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와이프 마음을 안. 점이라는 게 꼭 찝어주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좋은 거는 좋게 풀고 안 좋은 거는 카운슬링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네. 이제 한번 그래보세요. 정말 와이프하고 살고 싶으면 저는 아닙니다. 그냥 아니요. 본인요. 네. 와이프하고 헤어질 마음 닦아놓고 네. 70대 3이에요. 7은 같이 있고 싶고 3은 헤어지고 싶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는 잊기 네. 싫어요. 답답해요. 못 먹는 걸 찔러보죠. 본인 스타일이에요. 남 주기 싫어요. 근데 내가 먹기는 싫어.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쳐서 삶이 지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취미, 제 네. 지인 관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니까 네. 그냥 어느 순간 일에 막 정신없이 살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주변에 그 많던 지인들이나 뭐 그 뭐 취미생활 뭐 다 끊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누구보다도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냥 회사집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게 내 성격이고 헷갈리라고요. 예. 요즘, 지금 자아가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예, 자존감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그러니 와이프한테 해도 와이프는 반응이 시끄러 듣기 싫어. 그러니 더 짜증나고 왜 쟤는 나한테 그럴까? 무슨 화근이 와이프로 갔어요. 아셨죠? 예. 와이프하고 잘하는 방법은 들어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얘기할 때.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성격이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성격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드럽게 나타나냐 약간 안 나타나냐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나타나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거는 네. 원래가 힘들다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꼭 무당집이 전보는 게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예, 정신적으로 예. 털어놓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원인은 알면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가족하고 함께 못하고 있고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 하나도 좀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마다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온전히 왔다 갔다 그것만 몇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쉬는 날 나를 위해서 쉬어줘야 내가 충전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데
가족 보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건 쉬는 대로 못 쉬고 가족 챙긴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가족한테 퍼붓게 되고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본인한테? 뭐가요? 집사람은 그거죠. 당신이 몸이 너무 힘들면 어? 두 번 올고 한 번만 내려와도 돼요. 네. 근데 본인은 내려가요. 그리고 스트레스 왜 줘요? 쉬지. 미안한 거예요. 가족한테. 그건 본인 생각이야. 그럼 제가 없는 게 가족한테 편한 거예요. 네. 정말로 와이프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면 왜? 반찬도 더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청소도 그냥 안 해야 되고 되는데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힘들면 2주에 한 번씩 와. 근데 왜 가는지 알아요? 믿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아, 아까 그건... 제가 그랬죠.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가지긴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러면 아니고... 이혼하세요. 이러고 계속 살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지난주에 싸웠어요. 예.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만하자. 예. 나도 지쳤고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당신 예. 때문에 나도 나 예. 힘들다. 예. 그만하자.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쉽게 쉽게 그렇게 될 게 집사람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 그런 성향이 나오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싸울 때 막 싸우는데 피터지게 싸우는데도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집사람이나 전화 조금 누그러지면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람 말도 맞고 이거 둘 다 맞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 자아가. 네. 왜? 저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만 생각하면. 근데 뒤돌아보면은 가장으로서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네. 이게 막 복합적으로 자꾸 이렇게 겹치니까 생각이 이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미치겠는 거. 근데 이렇게 살면은 둘 다 불행이에요. 그냥 헤어질 거면 확실히 헤어지고 예. 다른 분을 찾던지 혼자 살던지 애기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사실 두 사이에는 맞지가 않아요. 사주상에. 그쵸. 이 악연의 끈을 누가 놓냐가 선택권인 거예요. 남자답게 대주님이 해주시다. 네, 선생님이 보실 때도 이게 악연인가요? 네. 어떤 악연인가요? 어떤 악연이라는 건 없어요. 악연이 악연이. 그러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이 결혼할 사이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분 인생이 뒤틀려지겠죠.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꼈으니까. 네. 근데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본인의 그 성격.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막 일방적으로 자르고 얘기하고 자르고 얘기한다. 제가 제 예전에 제 모습을 아는 제 불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결혼하고 살면서 부드러운 놈이 되게 까칠해졌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혼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놔야 너 옛날에 부드럽고 그런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한폭탄에 하나 있고 하나는 안정권이 있고 그 선택은
대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제가 뭐 대주님하고 언니가 이쁘게 살 게 보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그 말 그것 때문에 못 살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또 하나에 들어가 있지만 둘이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연애만 할 사이예요. 근데 이 끈을 악연의 끈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어 서로 뭐 이해했으니 서로만 피해 있는 거죠. 근데 이혼하자고 한 것도 제 사람이고 다시 살자고 한 것도 제 사람이고 이것도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했었고 당신이 원해서 다시 애들 보고 물론 살았다. 물론 당신이 먼저 얘기했지만 나도 동의했으니 같이 산 거다.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맞아요. 당신은 나 때문에 애 키우느라 힘들고 물론 뭐 일하고 뭐 새로 하면 솔직히 뭐 아이가 뭐 이제 13살인데 알아서 다 하죠. 먹고 다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렇게 살게끔 제가 방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벌어서 갖다 주니까 생활비를 보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나대로 죽고 집사람은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면 집사람 그거 보내주니까 생활비 보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둘 다 죽겠구나. 답 나왔네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셨죠. 이제는 와이프가 했다고 했죠? 예.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와이프가 못나 그러면 사랑인지 아기를 떠나서 그 핑계 대지 말고 너랑 나랑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세요. 그럼 할 얘기 없을 거예요. 이거는 끊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애들 뭐 애기 양육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이게 나가니까 살아라.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30년을 더 살 텐데 30년 동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한테도 싸울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에어컨을 꺼가지고 다녀요. 제가 네. 늦게 만나서 제가 36세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 막내를 낳고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몇 번이고 그랬어요. 싸울 때마다 나는 당신 만나기 전까지 머리를 맑게 하고 살았는데 세상이 정말 맑고 행복해 보였는데 나 당신 만나고 살면서 나는 세상이 이런 지옥이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몇 번을 했어요. 그럼 몇 번을 했으면 언니가 예. 헤어지고 나서 예. 살자 할 때 끊었어야죠. 본인 인생을 생각하며 모순이란 얘기예요. 본인 마음에도 마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그냥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저 이외에 아이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예. 나쁜 아빠가 아니야.